좋겠어. 내가 느낀 고통, 아픔, 절망 전부라 지켰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왔어? 어, 늦어서 미안. 저녁은? 먹었어. 지숙 씨는 어때? 어, 결혼하기 전에 겁이 좀 많이 났나 봐. 여자들 결혼할 때 되면 좀 그래. 당신도 그랬어? 전혀. 듬직한 당신이 있는데 뭐가 겁나. 자, 천천히. 조심, 조심. 됐어, 멈춰. 짜잔. 언니, 생일 축하해요. 어, 고마워. 축하합니다. 네. 어, 내가 불렀어. 자꾸 봐야 정들잖아. 자, 뭐해? 얼른 꺼. 자. 돌곤 애들 돌보는 모습에 반했지 뭐. 착하고 순수한 게 내 눈엔 천사같이 보였어. 그만해. 아, 언니 생일 선물이야. 유승환 콘서트 티켓. 선생님도 유승환 좋아하죠? 언니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에이, 표를 두 장 더 살 걸 그랬네. 사, 돈 줄게. 매진됐단 말이야. 언니, 이거 양보하면 안 돼요? 다음에 더 좋은 걸로 선물할게요. 응? 그렇게 해. 나 유승환 안 좋아해. 왜? 좋아했잖아. 예전에나 그랬지. 지금은 별로야. 그랬나? 아, 상견례 날짜 얼른 잡아. 예. 자, 마시자고. 조금만 마셔야 취해요. 아가씨? 응, 딴 방에서 자. 걱정 마. 어, 피곤하면 먼저 씻어. 아가씨 결혼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될까? 급하게 해서 좋을 거 없잖아. 에이, 허락한 김에 빨리 해치우는 게 낫잖아. 사람 한두 번 봐선 몰라. 급하게 결혼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해, 응? 당신 저 친구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무슨 말이야? 아니 자꾸 반대하니까 뭐 아나 싶어서. 어, 아니 그냥 예감이 안 좋아서 그래. 네, 난 또 선입견 갖고 보지 마.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아. 씻을게. 응. 혜정아, 너 네가 보면 어쩌라고 그래? 나 군대 안 갔어.